돌아왔습니다. 온라인 워리어 108의 길티 기어 스트라이브 오픈 토너먼트로 지금 진행 중이고요. 현재까지 8강 예. 대진표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셨다시피 이제 콘솔러에서 올해의 연기상 수상소감 네 지금 콘솔러 2023 네, 수상소감 지금 공개 중이니까요. 홈페이지 한 번씩 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도 지금 아프리카에서는 처음이지만 콘솔러에서 시청자 경품을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를 네, 공개를 할게요. 아바 구매 보탬이 되는 PSN 기프트 카드 10,000원권을 한 분도 아니고 세 명 두 분도 아니고 세 분께 드립니다. 맞네요. 또 하나 준비된 상품이 있는데 이거는 이따가 또 공개를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이런 콘솔러 시청자 경품에 당첨될 수 있는 행운도 함께하는 온라인 어리어 많은 참여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강 대진표 지금 완성이 되어 있는데 잠깐 보고 지나갈까요? 잠깐 볼게요. 일단 승자조에 지로 선수와 TY 선수 그리고 추라라 선수와 타츠마 선수가 맞붙게 됐는데 전부 일본 선수들입니다. 맞습니다. 4명. 네, 4명의 일본 선수들이 지금 8강 승자조에 위치해 있고요. 8강 패자조 다루이노 선수와 조커슬레이어 선수 그리고 다크네크로 선수와 해피가렌즈 선수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전부 한국 선수. 네. 자, 이렇게 어떻게 보니 약간 반반이 되긴 했는데 원래 섞이면 더 좋겠지만 그렇죠. 예. 이렇게 반반 상위 브라켓과 하위 브라켓으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최우승자가 누군지 모른다. 네. 끝까지 가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경기 지로 선수와 TY 선수의 경기부터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지로 선수와 TY 선수의 경기. 이러면 노펑이로 안지대 지오반할 텐데. 네. 자, TY 선수 뭘로 가지? 딱 아까 치프전 항모도 뇌리에 남거든요. 어떤 캐릭터로 할지 일단 지로 선수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과연 위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TY. 네. 들어가나요? 과연 지금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 눈이 많거든요. 아, 치프로. 치프로 먼저 들어왔습니다. 기동성을 살려보겠다. 아까 지오바나 중간에 한번 너프가 되긴 했거든요. 데미지가 너무 세게 들어가서 샤비에서. 네. 치프 좀 높였는데. 치프도 좀 연구가 많이 돼서 데미지는 지금 충분히 나오는 상황입니다. 몸이 약해서 그렇지. 안 맞으면 되긴 해요. 그렇죠. 안 맞으면 어차피 안지랑 치프의 공통점이 둘 다 방어력 초반이 약해가지고. 네. 체력 좀 달아야 오히려 딴따해질 수 있거든요. 자, 성공은 계속 치프한테 있고요. TY 선수가 공격 턴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저스트 무호흡으로 계속 콤보. 직전 가드 후에 확정 반격까지. 망기 매세까지 좋고요. 이 다음에 또 추가 아파 들어갑니다. 상대가 가만히 있어야 돼요. 네. 자, 여기서 총력 들어갈 수 있는데 과연 일단 간바로 이득. 지로 중단만 중단 안 쓰는데 쪽쪽 뚫립니다. 지금 콤보 너무 좋고요. 멋있는 거 맞으면서. 이러면 확실히 마무리가 되죠. 이야, 오늘 퍼펙트 경기 몇 번 나옵니까 TY. 더 이상 그의 지오바나를 볼 수 없는 것인가. 야, 너무 강력한데요. 약간 이번 버전에 좀 이를 악물고 연습한 게 보입니다, 이거. 김새 잘 받아줬고 카운터. 자, 물론 안지도 지금 버프량이 꽤나 상당이기 때문에 고평가 되고 있는 킥 중 하나거든요. 맞습니다. 콤보도 많이 올라와. 근데 문제는 그거 때렸을 때 얘긴데. 와, 히트 확인. 야, 이걸 히트 확인한다고요? 자, 근데 50턴이 찼으니까 한 번은 쉬어야 됩니다. 네. 잠깐만. 이러다가 화주풍원이 갑자기 쑥 하고 나올 수 있어요. 드림새 확인했고. 자, 감마 블레이드인가요? 623 하다가 야, 아, 236 하다가 623이 된 건데. 너무 자연스럽죠, 근데. 네. 상대도 몰랐기 때문에. 야, 1세트 순식간에 가져갑니다. 빠른데요? 자, 지로 선수는 다른 픽이 없기 때문에 안지로만 할 거고요. 네. 자, 선턴 드디어 한번 유효타 나왔고요. 일단 버스트 게이지 빠르게 뺀 건 좋은데 이후 상황을 계속 가져가야죠. 자, 계속 와리가리. 풍신 거리를 아예 안 주니까 할 게 없네요. 맞습니다. 풍신 진도 거리가 이제 맵 절반 이상에서 오긴 하는데. 네. 점프할지도 모르니까 TY 선수라면 그 허치는 거 위펀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겠죠. 저도 오리 조안지한테는 때려주고. 오, 딘제. 아... 야, 이거 예측했네요. 기가 막힌 타이밍 지로.
일단 한 라운드 찢어진 TY. 이야, 이거야 지금 좀 크긴 합니다. 딤스 한번 잉호 디플렉트 밀리긴 했죠. 오히려 좀 싸게 밀렸죠. 이러면 아까들 버스트 게이지가 좀 아깝지 않나 싶긴 한데 반대역까지 오히려 막아주고. 오, 이러면 안지가 너무 좋은 상황 연출됐는데 채까지. 어? 어설트? 그냥 어설트로. 아, 게이지 좀 아껴주겠다. 오히려 텐션을 아끼네요. 아, 이게 올라진 달려 한 건데 막았어요 TY 선수. 야, 정말 아직 많이 차죠. 근데 임 중단에서 이거 간 거 같은. 어, 이 말 하자마자 바로. 아, 원래 실수하는 선수인데 제가 칭찬하다 보니까 또 칭찬은 네. 상대를 실수하게 한다. 가끔 저럴 때가 있긴 합니다. 자, 이때에서 공 자, 3세트 경기. 오. 자, 붙어주고 넘어뜨리고. 오, 지금부터 빠르지 않은데. 와, 빨라요. 뭔가요? 아니, 이거 이 파생기가 그렇게 엄청 세게 맞는 파생기가 아닌데 보통 이제 막는데 이후 상황 때문에 그것까지 너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예, 한 대 맞으면 좀 히트 확인할 것 같은데요, 트와이. 자리 바꾸고 다시 한번 홍. 아, 월급 주면 안 되죠. 아직까지 할 만한. 아직 아사살 안 찼고요. 야, 이러면은 TY 선수 기회가 없죠. 아, 이미 풍신 첫타를 막았기 때문에. 네. 좀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2라운드 힘들 수 있어요. 텐션을 가지고 죽었다. 아, 이거 아까 어디서 많이 본 상황이죠, 이거? 네. 와, 역시 반응 빠릅니다, TY. 많이 밀렸고요. 잉어. 하지만 이렇게 갈가먹기 싸움 가면 오히려 좋아요, 안지는. 땅땅하기 때문이죠. 텐션을 써서라도 리스크 게이지를 안 주려고 하는데 흔들립니다. 이거 이제 콤보 돼요. 자, 위기 상황. 잡기만 해도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잡기는 아닙니다. 아, 역시 여기서 이제 이선이 좀 세게 들어오기 때문에 펄점프 가드를 한 것 같고요. 2대 스코어. 세트 스코어 2대 1. 여기서 캐릭터 변경 없이 갑니다 TY. 뭔가 지오만 확실히 힘들다라고 느낀 것 같아요. 오. 그래도 좀 싸게 맞았죠, 이 정도면? 잘 건져요. 어, 이거 카운터가 좋아요. 기도서 한 번 살리긴 했는데 아, 홍보 연결됩니다. 책까지 카라켄스 좋아요. 한방 데미지 또 뜨거든요, 이러면은. 아무거나 맞아도 내가 지켜주기. 목숨을 건 베타블레이드. 어. 오, 이거 쉼이? 자, 콤보까지 너무 알차게 잘 때렸습니다. 이러면은 벽 부서지기 직전? 자, 피드로. 나 하필 근데 이게 피드 잡기가 된 게 좀 확인이긴 했네요. 구석에서 그때 써야 되는데 구석 후상이 좋아서. 다시 한번 잉어 질 깔고 계속 맞네요. 어디서 많이 보자 이것도. 기타까지만 힘세 반응 기가 막힙니다. 오, 분리까지 꼈어요. 세프 역가드 키가 크긴 하지만 안 닿았고요. 아, 일부러 피 맞춰놓고 붙이고 잡기. 오, 안 씁니다. 안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버스 안 써요. 버스 뽑으려고 했는데 실패했죠. 가운데 시켜주고. 아, 이거 막기 좀 힘들어요. 예. 어, 시선 처리가 다른 데이기 때문에. 네. 좀 비둘기에 되기 때문에 파란색이 번쩍거려서 시선이 안 갈 수가 없죠. 잡기 리셋. 한 번 더 마지막 서로 한 방. 아, 역시 천룡 잘 막습니다. 어, 어디서 다 뺏고. 자, 디딤새. 아, 다시 한 번 더 잉어. 읽었어요. 지로. 자, 이렇게 되면 세트 스코어 3대1로 지로 선수가 다음 라운드 진출 위너스 파이널로 갑니다. 그러니까 드림새 확정타가 생겨 지금 이번에 커가지고 원래 딜캐가 안 되는 게 많았는데 네. 단타로 계속 데미지 누적했죠. 기가 막혔고요. 자, 그럼 다음 라운드 승자주 경기는 추라라 선수와 타츠마 선수네요. 아, 이번에 역시 처음에 신 그 다음에 소울. 약간 가족 내전 됐네요 이거는. 장인어른. 자, 그대로 갈 것 같습니다. 리치상으로 뭐 신이 꽤 길어가지고 이러면 신 대 솔. 근데 솔은 한 번에 잘 안 터진다는 거. 자, 1경기 시작합니다.
주인공이죠. 자, 아직 승자조고요. 자고요. 가단. 포크로. 나도 무섭게 있다. 그냥 반만 뛰면. 저 하단이 느려서 그러지 잘 안 보여. 오. 역적기 엄청 빨리 갑니다. 볼까 대신 와 공중 잡기를. 어 역시. 그러니까 리버선에서 이거 파생이 되는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텐션이 있을 때는 위협적인. 3 프레임. 바운드 콤보 깔끔하고요. 야 체력 다 따라갔어요. 상대 게이지 너무 많아가지고. 네. 버스트도 있고. 아 역시 이제. 라더라 다음에 이거 한번 까봐야 돼. 파생기 텐션. 야 확실히 킬각을 봤습니다. 약간 볼카닝 예측 그냥 한번 하면 아 낫지 않아 싶었는데 백텐션이니까 안전하죠. 자 다시 북싸움 펀치가 노리고 있는데 지금 빨라요. 파생 안 하고 먼저 하단 잡기. 어 풀었는데. 야 역시나 저스트바는 또 찹니다. 기계지 어스트까지 확장하면 그렇죠. 다시 한번 또 50 텐션. 이 루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솔의 비명소리밖에 안 들려요 지금. 후크? 어 무뚝뚝? 답은 무뚝뚝이다? 아 역시 후크. 예. 나올만 했어요. 버스? 다시 한번 후크? 호크? 호크 한번? 아 이거 호크 하려다가 안 나갔거든요? 대시 호크? 저 다 막을 수 있습니까? 아 스타첫은 막습니다. 다 확정? 파생까지 확정이기 때문에 이거. 와 잘 막았다고 얘기하려 했는데 네 저 파생기에서 볼칸이 칼려다가 지금 미스난 것 같아요. 네. 저 마지력이 없기 때문에 그 기술에 대한 공략이 잘 돼 있는 선수들이라서 저런 거는 미스라고 봐야겠죠? 대시 지버설. 오 이쪽도 공점 파단을 아 일단 무적기로 벗어났습니다. 파단? 진짜 무적 리버스에 준수하다 보니까 이런 게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오 무적 이제 보였죠? 쓰지 마라 이건 얌전 줄 것 같습니다. 네 버스 못 쓰고 타이런트 레이브로 마무리. 이거는 막히면 죽는다는 생각 한 것 같아요. 버스트가 막히면은 다음 라운드까지 어려워지기 때문에 줄 건 줘야죠. 자 조금 욕심부리고 있는 추라 선수 대시 있게 좀 예측한 것 같은데 대박에 일단 잡기 타격 이선다 잘 안 통하거든요 타츠바 선수한테. 그래도 잡아주고 잡기 계속 빨고 오 계속 아빠 잘 들어가고 있는데 어, 파니쉬 확정 상황 이거는 막힙니다. 이건 진짜 막힙니다. 대시만 보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확인을 한다는 게 참 빠릅니다. 어 파생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너무 멀어요. 잡기 풀어주고 아 잘 풀립니다. 추라 지금 방어턴도 완벽해요. 그러면 잡힐 때까지 잡는다 바닥댐. 자 3라운드 갑니다. 꽤나 팽팽하고요. 아 역시 무적기 하나만큼 카이보다 어 좋기 때문에 와 버스까지 이겼고 이게 맞죠 지금 타일런트 저스트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꽤나 힘들죠 지금 삼플피 또 한 번 다시 월브레이크 다시 월브레이크. 과연 이번엔 대쇼크? 아니네요. 아 잡기 읽었어요. 완벽하게 읽었죠. 이야 급하면은 무뚝뚝이 나온다. 이야, 아, 두 번째 쓴 거는 좀 예측하기 힘들었는데. 어? 와, 급합니다. 다시 말. 아, 또 이겼어요. 이건 아차했을 거예요. 아, 이거 쓰면 안 된다 하면서. 타이런트. 안 쓰네요? 그냥 어설트. 어, 이거 설마 그 다음에 한번 끝내려고. 아, 이거 하려고. 지선수 포함해가지고. 이선도 하려고. 자, 이러면 텐션이 약간 부족하네요. 스타밍이 없고요. 한 턴은 약간 좀 버티게 됐는데 지금 어느새 2대 0이거든요. 무드두. 자 이게 무적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석에 몰려고 좀 무리한 것 같은데 통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구석까지는 잘 갔고 야 콤보 잘 쓴다 이거 2 데미지.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잡아야 돼요. 아 대시오크 출하라 체력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기 알아도
대처하기 힘든. 네. 먼 거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 쉼이 좋아요. 깔끔하게 타이런트 배럴. 아, 소울한테 2 데미지면은 굉장히 큰 겁니다. 3프랭키 잡아주기 싸움. 자, 이제 중화 이산다 들어갈 텐데. 연주잡기? 확인. 아, 하단이에요. 근데 옛날보다는 리터 덜해요. 예. 네. 옛날에 여기서 터질 수 있었는데. 네. 그나마 덜하고. 어, 기회 있나요? 버스트? 못 쓰고. 아, 이거네. 다음 라운드 가자. 이거 쓴다 하더라도 치면 죽기 때문에. 과연? 틱틱 싸움. 그러니까 어서트 적절히 좀 쓰면 될 것 같은데 하필 버스트 빠졌고요. 네. 자, 반시배. 너무 아프고요 지금. 다른 자원 계좌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연기 플레이가 너무 좋습니다. 한 대 스치면 엘크 한 대면. 자, 이것도 콤보 들어가고 라더러까지 안정이 잘 넣습니다. 타이트 배는 월브레이크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거리가 좀 있으니까요. 오, 하단 반응 좋았는데. 와, 죽다 살았고요. 하지마. 아, 어? 피버리기 추나라 위너스 파이널로 진출합니다. 결국 3대1 스코어. 자, 돌아왔습니다. 어, 잠깐 인터넷 선에 문제가 있어서 재연결을 했더니 돌아왔고요. 일단 방금 전 경기는 추라라 선수가 타츠마 선수 상대로 3대1 스코어로 승리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재밌는 경기였어요. 아,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예. 자, 그럼 이제 패자조 쪽 경기. 자, 다크네크로 선수와 해피가린자 선수의 경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크네크로 잠깐만요. 다크네크로 선수와 해피가린자. 자, 이러면 나고리키 대 이제 엘페트 발렌타인 대결인데. 자, 한국인 내전이 돼버렸습니다. 자, 어떻게 될지. 자, 경기 준비됐고 바로 들어갑니다. 자, 옹이 다크네크로 나고리키 해피가린자 엘페트. 자, 경기 시작합니다. 일단 두선 오늘 경기 좋았거든요. 굉장히. 일단 점프로 정력 중하단 이지선다를 피하기 위한 움직임이었던 것 같은데. 나오는 원했을 2탄은 이제 4DG가 된다는 간단 가정하로 이제 많이 셋업을 하기 때문에. 오, 이선도 보자마자 맞자마자 바로 퍼스트. 퍼스트 독이 됐고요. 자, 이 선수 쇼플라 대응하고 있어요. 아프량. 어? 자, 이거 아프라하고 망상 하려다가 지금 미치는 것 같고요. 어, 그런데 이렇게 되면 마무리죠. 나고리유키가 서서피 거리가 꽤 괜찮은 편이라서 저런 식으로 대응이 되네요. 그리고 다크네크로 선수가 워낙 수사 카운터 워낙 이노한테 괴롭힘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저런 궤도의 공격에 상당히 익숙합니다. 자, 그렇게 하다 오히려 정리까지 했고요. 휘다가 가기 때문에 저게. 아, 이러면 시작되죠. 블러드 게이지 앞이 쪽에 대응하다가 맞으니까 오히려. 네. 자, 또 고장. 붐붐 이동기로. 아, 중단이고 이번엔 화장 안 하고. 기계적 없기 때문에 뭔가 잡기 쉬면 하려던 것 같은데. 자, 이거 확정타. 자, 퀴즈 한번. 이번엔 오, 중단이고 중단 잘 막았고요. 다시 한번 참다고요. 다 막을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살짝 아쉬운 모습. 자, 3라운드. 오, 핏바우 시작부터. 이러면은 전설수술 한번. 풀 데미지 들어가고요, 이거. 망설까지 해야 돼요. 오, 어설트? 개지 아꼈네요, 일단. 근데 이거 핏바우 좀 썼으니까. 갑자기 총폭이 치르겠다, 이건데. 네. 아직 좀 많거든요. 잡기 마무리. 써야죠. 아, 늦게 썼네요 버스. 아, 근데 역전. 어? 자, 이거 유료 대시 하려다가 점프킥 아까 보여주고 하려다가 크게 맞긴 했는데. 오오오. 어, 이러면은 게이지 투사한 게 너무 아까운데요. 아, 근데 이거 반반에서 괜찮게 합니다. 네. 여차하에 관선수사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그렇게까지 할까요 과연? 오? 점점 자, 한번 또 터집니다 이거. 아, 일부러 한번 뛰었는데 간드미 조심해야 되고 디플렉트 해야 되잖아. 오, 잡기? 몰라요 이거 한 방이에요 이제.
자, 한박삼. SSS 가드 시키기만 해도 되는데 거리가. 나 인서트. 버프 됐죠. 갑자기 나와서 또 반응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자, 2세트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리즈 약간 원거리 먼저 들어오니까 앱에도 공하기 힘들거든요. 이게 안 돼요. 이런 트랩이 망설까지 너무 빅 데미지. 이거 마무리가 나오겠고요. 데미지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2라운드 너무 큰 거 맞았기 때문에 1세트 이제 나오리 기드 한 번 더 지나가지 못하겠다. 이거죠 이거 지금. 아, 중단인데 침착하게 잘 막았습니다. 오, 핏바우 어? 대놓고 관설과 수설이 이지선다. 야, 보조 너무 좋게 들어왔어요. 관절 카운터입니다 이거. 버스 차기 전에 빠르게 네, 데미지를 주겠다. 죽진 않을텐데 죽을 만큼 아파요. 이 다음에 이 다음에 뭐 그냥 해야 되고. 아, 앞부량 뒷부량. 자, 2대2 스코어. 결국에는 가드를 해도 계속 텐션을 써야 되는 상황이라 역전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자, 4세트 경기 다 공중 카운터. 범위가 크기 때문에 뭔가 할려 할 때마다 오, 약간 짧았어요. 나고리 우키는 저거를 잡을 수 있거든요. 잡기가 제일 크기 때문에. 네. 약간의 편차 주긴 합니다. 앞이? 오, 오늘 공격이 안 통해요. 비달인자. 아, 중단. 중단. 이걸 막아도 당제 승리까지는 아닌데 캔슬이 가능해서. 야, 단어 힘들죠? 어? SS? 월드 가져가게. 잘 보네요. 잘 건졌어요. 반반 상황! 큰 것만 오늘 많이 봤습니다. 인사까지 망설돼요. 자, 이거 데미지가 슬슬한데? 이거 아마 안 죽을 겁니다. 예. 살고. 사는데, 아까랑 또 비슷한 상황이죠. 앞부량 핏바우. 잘하나요? 아! 가드 데미지 마무리. 자, 결정력 있었어요. 다크네크로 퍼펙트 라운드가 몇 라운드가 나온 겁니까 지금? 한 3, 4개 나온 것 같은데. 뒷부량 관설. 자, 그 다음 경기 들어가보도록 하죠. 그 다음 경기 다루이너 선수 대 조커 슬레이어. 어, 나골 확실히 세긴 하네요. 이게 범위 때문에 네. 뭔가 엘페트 이동병에 딱 걸리다 보니 이런 거 좀 나온 것 같고. 자, 조커 슬레이어 선수 앉아주시면 됩니다. 네. 이 피해. 자, 근데 아직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누구 누구 누구. 원래 장관 아바타가 보여야 되는데 지금 안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자, 어디 있을지 잠깐 한번 기다려보죠. 다루이노 선수는 일단 준비가 된 상태고 조커 슬레이어 선수 기다리고 있습니다. 골드로이스 사용하고 있는 조커 슬레이어. 아, 들어왔네요. 자, 이제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캐릭터긴 하지만 그래도 고평가 받고 있기 때문에 데뷔를 할 거거든요. 자, 앉았고요. 자, 바로 시작합니다. 아직 패자조 경기입니다. 네. 두구두구두구. 자, 다루이노 선수의 이노 그리고 조커 슬레이어의 골드레이스 디킨스. 아, 레벨이 14,791. 14,000이요? 보통 만렙이라는 표현을 잘 하는데 만렙이 넘죠, 이 선수. 풀만렙, 초만렙, 초만렙. 할 분. 아까 근데 지프랑 다른 게 좀 할 만해 보이긴 합니다, 이거는. 오, 어? 막고 있는 게 아니라 팔이 막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가드 해도. 자, 유시. 어, 그래도 잘 파워들었습니다, 다루이노. 여기 한번 주고. 자리만 안 바뀌면 되거든요, 이제 다루이노 선수. 방망. 아, 이거 자리 안 바뀌게 하려고 일부러 같이 맞점프 했는데. 그쵸. 중단 중단이고요. 하단 타이푼. 지금 맞은 게 아니에요, 지금. 막는 거예요. 중단 타이푼. 이건 맞은 거죠. 중단 타이푼. 중단 타이푼. 머리가 깨질 때까지. 막아도 문제가 됩니다. 막으면 오히려 끝나면 2선 다 계속해가지고. 오. 자, 이피 커트. 아, 타이푼. 어, 이번에 잡기. 썬더보드 안 까나요? 그런 거 필요 없다. 포디 하고 있긴 하지만 이러면 게이지 없어가지고 영원히. 오. 크게 됐거든요? 잘 밀어냈어요. 오, 인서트. 어차피 골드 이드 마운드 해주고. 아, 텐션이 많아요.
아니 관짝 스매시 이거 하나로 지금 인호의 장점이 모두 막혔기 때문에. 그리고 타이푼이 그 호버랑 좀 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버를 하기 좀 부담스럽죠. 일단 물렸고 빠르고 인타만 상우까지 틀어주긴 하는데 끝까지 안 가죠 이거. 여기서는 이제 좀 이제 기도 메타 2비밖에 없는데 쿠버 끊을게. 네, 잠타면 크게 맞거든요. 중간 다니지. 아 2비 비볐는데 메갈로맨이야 바로 응징해주고 월브레이크. 아 여러분 너무 힘들죠 이번 라운드. 아하 정직하게 호버 다시 할까 또 2피한 것 같고요. 저때 정확히 없거든요. 어? 다행히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플레이가 다르긴 합니다. 그닥 안 나서 타이푼 카운터로 콤보가 시작되면 끔찍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아 버스 방지까지 잘 읽었고 이대로 잠자 끝날 수도 있긴 합니다. 홍로망을 잘 쓰거나 그쵸. 이렇게 한번 질러보거나 턴을 계속 가져가기 위해서 게이지를 소모하는 지름하고 있는 퍼킹가요? 한 바퀴였고요. 아 안 내밀었네요. 가져갑니다. 다두이노 세트스코 세트스코 1대1 패자조 경기 미쳐합니다. 그까 그긴 합니다 이거. 아니 이거를 타이틀로 대공하려고. 야 가드가 그쵸 진짜 크다 보니까 탈것같긴 하네. 광희 다음에 때려도 네. 근데 이득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디플레 나오나요? 어 잡히? 정갈고 중단 하단? 완벽한 찍기 싸움. 근데 이 타이밍 쓰는 게 과연 좋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세력이 없어요. 거기다가 이번 라운드 못 가져가면은 어? 어? 이러면 또 모릅니다. 아 폴드 미는 안전돼서 그렇지. 굳지만은 되거든요. 한 대? 그렇죠. 폴드를 밀고 마지막 타이프 안 닿을 때 손에 대시하겠지? 그때 이제 끊었지. 근데 이러면 손해가 너무 심하죠. 어우 디벨 약간만 늦었어도 칸타가 죽긴 했는데 위험했습니다. 아 잠깐? 두 대까지 드래븐. 오 거지 성공했어요 이거. 로망은 안 썼고요 이거. 아 끝났네. 근데 결국에는 타이푼을 가져가기 시작하면 이런 식으로 경기가 흘러갑니다. 감사합니다. 애초에 기회를 안 주는 게 맞기는 해요. 그렇죠. 두키랑 아주 비슷하죠. 그렇기 없는 캐릭터에 약간 무동의 특징이라서. 안피 상황. 그래서 버스트 게이지든 뭐 텐션이든 있으면은 무조건 유리 상황으로 가져가려고 계속 쓰는 것 같고요. 언더보다 끝까지 안 닿는다 이거. 네. 100게이지. 어떻게 만드는? 되돌아. 내가 먹기 하다 이제 키가 보고 있거든요 지금. 대목해야 되고 이제. 콤보 연결 마무리가 보이는데요. 야 잘 따라하네요. 어? 이게 삽니까? 이게 1도 탄다고요? 말이 안 되네요 이거는. 어? 아 그래도 이 정도 체력 차이는 네. 이거 좀 힘들었지. 와 저거 사는 것도 신기하네요. 자 2대 스코어. 역시 기본적인 방어력이 좋은 캐릭터긴 합니다. 근데 이 체력에 방어력이 약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렇긴 해요. 대신 이제 기동력을 좀 뺏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덩치 있는 캐릭터 치고 대쉬도 있고 고도 대쉬도 있을 수 있고 괜찮죠? 거 같기 때문에. 예. 아 어떻게든 붙고 싶은데 오 6피 한번? 어? 이러면 자리인가? 6피 시동이 말이 안 되긴 해요. 어? 자 로망 안 썼습니다 다루이노. 역타이푼 한 대 스치면 죽는 거예요. 스치라고 6피를 좀 써봤죠? 아 다시 한번 또 읽었어요 광희. 호버데쉬가 계속 읽힙니다. 자 2라운드인데 오 끝 차이 이럴 뻔했고 이러면은 월브레이크 많이 갈까 먹었어요. 네 갈까 말까 갈까 말까 다시 한번 더. 오 이거는 야수의 심장. 이거 이 비비입니다. 용기 있는 선택지죠. 한번 오 이걸 붙이지 못해 버스트가 썼으니까 네 여기서 이제 끝내 각오를 해야 되는데 어, 백, 쓰나요?
스카피쉬 통하죠. 중광원이었고 와 또 EP 한번. 자 버틸 수가 없는데요. 버텨봐라 하면서 때리는데 휘두르는데 버틸 수 있는 데미지가 아니죠. 넘어갈 줄 알았는데 안 넘어갔습니다. 조코슬레이어 세트 스코어는 2대2 0점. 자 마지막이고요. 지금 해줍니다. 한 명은 떨어져요. 한 명 올라오고. 코슬레이어 선수가 펀치를 비비는 타이밍이 좋은데요. 하지만 월브레이크. 자 하지만 이제 프렌트에 걸린다는 건데 힘만 안 주면 된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나쁜 조건인데 아 상대가 좋았는데. 도망갈 줄 알고 무리하게 좀 대시를 해본 것 같고요. 이건 뭐 대시한 또서 되긴 합니다. 후보하고 네. 우리 많아요 지금. 와 하모니아 우와 아 하단인가요? 야 대목 하단 다음에 뒤에 뒤따르는 하모니아 콤보된 패턴 잘 만들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찍어주고 쉽게 나옵니다. 다루이도 뭔가 좀 게임 오 이번 거 좀 많이 말렸는데요. 믿을 거는 버스트 게이지 뿐인데 인서트 여기 쓰긴 낫긴 합니다. 어? 어? 자 이거 데미지가 바운드 이게 왜 한 방이 거의 떴죠? 갑자기 또 게임이 이상해집니다. 헥스 헥트 그래도 데미지는 많이 안 나오죠. 한 번 더 기회 잡아야 됩니다. 자, 아! 이겼습니다. 타이밍이 안 좋았습니다. 3대2 스코어 세트 스코어 3대2 다루이노 선수가 다음 라운드 진출. 타츠마 선수 만나러 갑니다. 자 이렇게 6명이 남게 되었고요. 자 그럼 다음 경기는 TY 선수와 다크네크로 선수의 경기인데 공교롭게도 같은 오니에 소속돼 있는 같은 클랜 내전. 네. 자 어떻게 이제 티아 선수 이번 지오바나 꺼내지 않을까 싶은데 과연 나오르키전에서는 대대적으로 많이 지오바나 했었거든요. 과연 뭐라 지금 고민 중인 것 같긴 합니다. 지오바나인가 싶은가. 어떤 캐릭터를 할지. 아 역시 지오바나 꺼냈네요. 이게 더 약간 좀 할만하긴 하죠. 치프는 약간 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찢어지죠. 예. 자 1세트 경기 시작합니다. TY 선수 오랜만에 지오바나 꺼냈습니다. 자 패들 4강전 4강전 경기고요. They cannot change society. So instead of reflecting on themselves, they blame the beast. 유사 결승전. 근데 오니 선수끼리 만나서 한 명이 가게 됐는데 뭐 근데 같이 올라온 것만 해도 네. 좋은 거 아닐까? 탑 에이스에 같은 클랜 두 명이네. 그렇죠. 결판을 내버릴까요? 자 바로 시작합니다. 이세 경기 오 백불의 건설 그래도 튕겨 나가서 다행입니다. 끝까지 좋아요. 지오바나의 이제 새 오케이도 많이 너프가 돼가지고 대응 깔기가 좀 힘들었는데 오심이 그랬어요. 여러 가지로 꼬았는데 결국에는 다 막았습니다만 여전히 구석 지오바나 한 방에 보내려고. 자 이거 좀 아프죠. 오 데미지 공부까지 샤비 했는데 백스텝 선택지 미쳤습니다. 이거 힘들었을 텐데 구석에 몰려서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잘 빠져나왔고요. 확실히 인서트 버프 된 뒤로는 네. 뉴트에 상대도 많이 쓰네요. 끝나치기 좋아요. 어? 서로 맞고 어제 카운터에 포가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프렌트 한번 걸어주고 있는데 이번에 그렇게 내밀어야죠. 이거 키가 나왔습니다. 아 갔죠. 그리고 나고리우키가 중거리에서 내밀고 있는데 그 거리 밖에서 계속 견제를 해주기가 지오바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데 스텝을 잘 억누른 것 같아요. 오 주설 관서이지 다 썼어요 이거. 터지지 않나요? 터지죠. 안전하게 이걸로 끝내긴 했는데 잡기 데미지입니다. 예, 잡기 한번 데미지 많이 걸긴 했어요. 많이 걸긴 했어요. 어? 카운터? 엄청 공격적입니다. 다크네크로 그냥? 아시고 시스
빗바우 이러면 관절 수가 있었나 과연 안 수 있을까요? 아 밀렸고 관절 아 빗바 한 번이면은 그 다음 못 막는다고 봐야 사실 어때 빠릅니다 그대로 가나요 지오바나? 치프보단 낫다 그래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네 가서 여기서 무조건 써야죠 조마이드 오 오이치시도 먼저 내밀어요 도망까지 예측한 이 정도면 마지막 하고 이제 여기가 문제인데 오 백스텝 잡기 이제 크게 절망하죠 어? 나하 버스트? 좋다 좀 많이 쓰긴 했어요 이 타임에 관설을 그리고 좀 급했죠 2라운드 경기 확실히 스컬이 펀치 싸움 잘하다 보니까 이게 티어선이 힘들거든요 뭐 두량도 보고 대응해주고 있고요 오 터집니다 이거 터지죠? 터지고 근데 우선 남자네 괜찮아요 잡고 어, 그, 아, 이게 유기치스였다면 끝난 건데. 아, 그래도 괜찮아요. 어, 이거 막으면 당신의 승리? 야! 막으면, 잠깐, 터져요! 아니, 이거 오, 이겼어요! 홈런! 아니, 이게 한 끗 차였는데 끝난 줄 알고, 디아 선수가. 좌측 담장을 이게 넘어갑니다. 어, 좀 쉽지 않은데. 저 상황이 거의 안 나오긴 하거든요. 야. 자 이번에는 아 역가드 인처 피리파는 우주 뭐 이건 뭔가요? 진짜 이게 있는데 반습설? 빠한 척? 어? 이러면은 또 블럭 어 터져 오! 어! 아! 터졌는데 이거 사이갔어요 아 하지만 작품인데 아 이거 죽네요 어? 버스? 몰라요? 설마 갑시다 불량 관설? 수설? 아! 야! 같이 맞았습니다 약공격 저기서 한번 걸어봐야 했었는데 자 이번 1대1 스코어 그래도 거의 비슷하게 가네요 자비 여기 필바르스 여기서 쓰고 아빠? 오 방금 아, 안 내보내주려고 했는데 결국 뒤로 튕겨나갑니다 후반에 약간 저거에서 반응할만 했었는데 아, 피 같은 거 나올만 했죠 자 최대한 가드 쪽 염두에 둬야 되는데 홍범아 이 선수 안 쓰고는 잘 아 멘타니아까지 확인 자 2라운드 갑니다 어? 자 부량만 너무 컸고요 아 직전 같은 오 오늘 근데 좀 많이 투자합니다 블레드 우주 계속 커치거든요 지금 앞으로 한 번만 써도 됐었는데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너무 아프고요 이거 마무리가 보이거든요 오 아. 오케이 벤타이 안 됐어요 터질까고 한번 오 괜찮습니까? 나쁘지 않아요 원샷 있습니다 나고리 아아 자키로마 2대1 스코어 결국에는 블러드 게이지를 어떻게 컨트롤 하느냐가 지금 승부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4세트 경기 위기고요 패자 중입니다 이거 네 설 간설 가드 후에 뭐 잡기 나올 수 있으니까 딜레이 수설 같은 걸로 카운터를 노리는 플레이인데 안 통하고요 어 계속 카운터 하고 있는데 좋은 상황 아니에요 지금 기분이 어떻게든 가드라도 시켜야 되는데 TI 선수 쪽이 무빙이 훨씬 지금 아하. 좋은 상황이라서 이것도 버스트 또 오 자 이거 공중이 뜨면 마무리 안 될 텐데 예. 게이지 날라갔어요 지단이 뜨야 돼 멘탈이 되거든요 네 과연 터들이 가고 합시다 갑시다 관설 수술 아하. 아 무섭죠 여기서 버스트 게이지를 쓰기에는 너무 손해가 막심하고 2라운드 맞은 매치 포인트 어 계속 구석에 물리거든요 어 버스트 또 읽히고 리암 커트 유효 다 왔습니다 앞뺨 쌀 보여주고 피로 아 피리파르 우주는 이제 안 될 것 같은데요 한 번이 안 통합니다 이거 RHS 한 번 더 RHS
앞으로 하면 또 이제 게이지가 소울이기 때문에. 네. 오. 오, 또 비었어요. 잡힌 것 같고 이번엔. 큰일 났는데요. 이 다음 상황도 막아야 됩니다. 과연 잡기만 걸려도 끝나는 피인데. 아하! 대시에서 PPP. 버스트. 마지막. 마지막 한 번의 기회. 갑시다. 관절 수술. 그렇죠. 버스트 안 쓰고. 과연 죽진 않은 피라서. 아, 이래도 안 써. 이래도 안 써. 관절 수술. 아하! 여기서 이렇게 퍼니시 마무리 TY. HS가 퍼니시가 됐죠. 결국 가드가 됐으면 한 턴 더 볼 수 있었는데 TY 선수가 애초에 그 버스 게이지를 쓸 생각이 없었군요. 세트 스코어 3-1로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는 건 TY 선수입니다. 자, 패자조 상조 마지막 경기. 자, 타츠마 선수 대 다루 이노. 자, 소울 대 이노. 타츠마 선수도 하도 많이 만날 거예요, 다루 선수가. 약간 습관 같은 거 이제 거의 아예 정리를 해놨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했지? 소울을 바뀐 게 없거든요, 지금. 이상형 시작합니다. 약간 이런 거. 어. 원에서 깔 때 끝거리가 살짝 걸어가지고 치려고. 이제 펀치가 이런 거 사소한 건데. 이미 쓰러그린이 쌓이는 거거든요. 와우. 깔끔 펀치. 커먼 잡기를 하다가 많이 당하네요. 아, 너무 좋아요. 이러면 한 번 더 턴. 할 게 이렇게 없어 보인다. 갑자기 소리 급가 하단이었는데 어떻게든 막았긴 했습니다만. 마무리가 퍼펙트. 네. 경기 너무 깔끔하게 가져갑니다. 자, 소리 닫기가 힘들어하는 것도 처음 봐요. 와, 우리 먼저 펀치한 게 다루이노. 우리 안 하는데요. 어설트로 구석에 몰아넣고. 오, 디플렉트 익혔습니다. 오, 3연잡 4연잡 또 안 하겠죠 설마. 오, 4연잡 하네요. 역시 게임을 이기려면은 양심을 약간 좀 버려야 돼요. 연속 잡기 격투 게임이라는 건 상대가 싫어하는 짓을 영원히 반복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설마 하다가 다 잡혔거든요. 4연잡이라서. 오, 타이밍이 좀 안 좋았습니다. 영원 좀 마지막이었어요. 네. 구석 가두기 넘어뜨리고 이선다. 오, 딱 안전점 아닌 타이밍에 솔직히. 자, HS 볼칸이 좀 앞에 왔긴 했어요. 자, 하지만 70 텐션 있다는 게 보험인데 써주고요. 야. 그렇죠, 이런 거 방울. 하단 이번에 막았습니다. 하지마. 와, 이것도 펀치. 여기는 오케이가 있기 때문에. 아, 이거 리스. 아, 어서트 좀 늦게 써가지고 다운돼버렸네 이거. 자, 0대 스코어. 약간 진흙탕 싸움인데요? 첫 번째 라운드 빼고는 약간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서로 많이 이제 알다 보니까. 네. 예상 못하는 걸로 하다 보니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온 거예요. 변수를 많이 만나는. 오, 얘가 이 행동을 왜 하지? 하는. 아, 공유폼이 안 오네요. 두시삼 다 들어가 웃고요. 유기체스.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이케는 이런 거 계속 끊어치니까 더 멀리 있는 경기로. 너무 아픕니다. 체력 60% 날라. 밴디트 리볼버. 바로 이거. 밴디트 리볼버 하단. 옛날에 좀 마지막 데미지긴 한데. 추천 얘기죠 그건. 아, 그러니까 옛날 게 너무 셌던 걸 지금 게 안 세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덜 조금 덜 그래도. 조금 더 센 거지. 여전히 강력합니다 솔. 그렇거든. 그러니까 솔이 또 오케이가 있다 보니 호버가 좀 무섭긴 하거든요. 괜히 이타 맞다가는 그냥 톡 맞았는데 거기서부터 상황이 이상해지는. 흔들 짓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오케이를 어떻게든 유발시키고 하단 쪽이나 잡기로 커트해야 되는데. 네. 안 내면 좀 끔찍하니까. 사실 아픈 시도. 와, 시동기가 너무 앞에 들어왔습니다. 이치스. 저 다루이노 선수 충분히 데미지 뽑을 수 있는 선수입니다. 자, 버스트 뺏고 라운드 앞두고 있었는데 이거 어차피 근데. 와, 황룡아 얘 지켰어. 잠깐 이건 안 좋아요. 볼칸이 드루 데미지 중나단 무뚜뚜. 아, 로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 지금 아, 그네스 카운터가 순간적으로 체력 게이지가 삭제가 됐죠. 저때 이제 HP 게이지를 안 봐도 됩니다. 죽었다. 황룡아 막혔을 때 약간 주마등이 스치는. 아,
아 끝났다 라는 생각이 드네. 그 다음에도 뭐 콤보로 콤보 한 번에 끝나진 않았는데 체력이 너무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오피버드 아 서서 피해서 오, 케이 콤보는 좋아요. 아, 이런 거 근데 오히려 맞아주세요. 다음이 문제긴 한데 그쵸? 이제 그네스가 같이 한 턴 더 오 잘 맞고 야 오피오는 기가 막힙니다. 그래도 이거는 밴디티 리볼버 하단 이번에 중요하죠. 오피오도 밴디티 아 더스트 마무리 카운터로 맞아가지고 콤, 카운터 동카가 나는 바람에 콤보로 연결이 됐습니다. 어떻게든 붙으려고 폴짝폴짝 안내미 차가지고 근데 원치 안 쓰고 있어. 이제 한 번 더 버스트 했고 잘 건지고 있긴 한데 와 또 건집니까 이걸? 저 펀치를 조심해야 돼요. 하우까지 오 이거 하우 믿고 한 건데 아직까지 어? 어? 자 이제 뭔가 좀 어? 느낌이 예. 아 월 9년 때 안 되네요. 어? 하필 이타가 아 하필 이타가 트루 데미지 이타가 저기 보장이 딱 돼버렸네요. 아 이거 와. 이거 아니면 안 죽는 건데 어떤 야. 건 말 되는 거였는데 하필 이게 몰카닉이 이타라서 맞습니다. HS 몰카닉 이타는 진짜 맞으면 안 됩니다. 자 어느덧 2대 스코어 됐어요 지금. 몇 대 안 맞은 것 같은데 체력이 사라지거든요. 다운 해주고 황을 지금 쓰고 싶은데 이게 타쳐 선수니까 바로 대시하니까 네. 황을 보고 헷갈린 거군요? 서서피 K 이런 것 때문에 어, 야, 약간 소를 벤치마킹 했어요. 서서피를 건져가지고 네. 하는 거 뭐 벤치마킹 했습니다. 나도 필요하다. 안 되겠다. 아, 6피로는 안 되겠다. 도망 어? 중단하다 다 막고 하지만 캐치 제대로 못했는데 이러면 나쁘지 않죠. 버스 쓰기도 애매하고 질러주고 여기 빅텐션이거든요. 아, 버스 못하겠네. 네. 깔끔 마무리. 이런, 자 2라운드 이번 세트 운영 괜찮습니다. 다루노 거기까지 도진기가 좀 많은 이유라서 오. 살짝 빠져주고 예. 점프한 것이 보였죠. 빨리 풀어주기 대목 결국에는 쓰면서 밀어내야 될 것 같긴 한데 오 밴드 리볼버 시동 기술 시동이군요. 아 그쵸 손판 나쁘지 않습니다. 상관 없이 가게 또 오케이가 어 나도 기본기 커트 가능하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꾸역꾸역 잘 따라오긴 했습니다 지금. 네 편이야 버스트 곧 찰 거고요. 일단 버스트를 빼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사고만 나지 않으면 되는데 그렇죠. 중단 아허 버스 뺐고 예. 이러면 아 원했어. 와 이거 텐션이 아사하게 안 찼습니다. 이거 50이 딱 49 찼거든요. 자 2대2 스코어. 하청 선수가 어떻게 보면 세트를 좀 쉽게 가져왔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다른 선수가 대부분 파악을 했어요. 지금 세트 스코어 2대2. 자 마지막 세트입니다. 자 한산만 진출하고요. 네 패자조입니다. 오 어? 자 이거 정말 그네스 그네스 오케이라서 쓰기 애매한 타임에서 점프 캐스트 되는 저게 그래서 뭐 아 HS 끊기고 아 이게 서로 극한까지 파니까 서로 이제 위퍼의 싸움이 돼버리고 물카니 괜찮아요. 어서드 여기까지 괜찮은데 한 턴 더 막아야 됩니다. 이 다음에 중앙이 선다 잡기 아. 오히려 상대 체력이 적으니까 뻔뻔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매치 포인트. 아, 나... 센스 6피나 5K 쿠트 한번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오! 그래도 콤보가 이어지진 않았는데 아 여기서 또 HS 볼까. 여기는 뭐 한 마지막 디팩 이러면 많이 밀렸고 네. 원했으면 카운터 안 나면 돼서 그 발언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도 마지막 합니다. 여기까지 네? 이 다음이 문제인데 턴을 잡아야 되거든요? 와 피가 흘려졌어요. 오 드디어 한번 구동몰이 해주고 병 부수고 이겼습니다. 오 좋아요 오 좋아요 낚시를 설계한 것 같거든요. 타이런트 레임의 로망만 주의하면 됩니다 이거. 오 볼카닉이 잠깐 마무리거든요 이거.
와 안전하게. 와 무조건 타이던 대 로망일 줄 알고 다윗 선수가 서게 한 건데 네. 약간 반템보드께 볼카는 예상 못했거든요. 야 역시 무적기가 있는 캐릭터라서 저런 게 좀 무서워요. 기가 막혔고 자 그래서 네. 루세이 파이널에 타츠마 선수가 진출합니다. 어 이렇게 되면은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온라인 워리어에서 그 4강에 모든 선수들이 일본 선수가 남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남은 경기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워리어 108회차 길티 기어 스트라이브 이제 4명의 선수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광고에서 보셨다시피 콘솔로에서 2023 올해 연기상 수상소감 공개 중이니까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셔서 한 번씩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도 역시 콘솔로에서 참 그 시청자 추첨 상품을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아바 구매 보탬이 되는 PSN 기프트카드 10,000원권 세 분께 드리고요. 그리고 스피릿 제로 파이트 게임 뉴스 볼 때 먹거리를 주문할 수 있는 배민 20,000원 상품권을 두 분께 드립니다. 그래서 시키겠네요. 그렇죠. 이제 잠깐만요. 자 여기 결승전 바로 시작합니다. 어 저희가 딱히 코멘트를 하지 않았는데 자, 바로 아무튼 그런 시청자 추첨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위너스 파이널 지루 선수 대 추라 선수 경기 바로 시작합니다. 아, 바로 시작해버린다. 기다릴 수 없다. 바로 시작해서 말을 끊어버리기 좋은데요. 로망캔스 한 거죠. 네. 오 이거 안 잡히는 거죠. 왜고 오? 야 에? 하지만 자 추가타 추가타 대응은 못했습니다. 뭐지? 아, 저 다음에 킥으로 건질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딤새 또 상세되기 때문에 네. 이게 또 바로 쓰기 좀 애매모호해지는데 딤새 깔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이렇게 어? 기타가 이기는데요? 너무 빨리한 게 아닌가 싶은데 다음에 타임이다. 예 비슷한 상황 나오면 한 번 더 봐야겠습니다. 그렇지 충실해서 끊어주고 잡아주고요. 이번 한 대 안 칩니다. 이거 50대 타니까 어? 어 접겨 치면서 이거 위험하죠? 근데 딴딴 안진데 과연 어! 자 이거 타이런트 배럴 안 나왔어요. 커맨드 미스죠. 딱 땜이었을 텐데 네. 오 화주풍을 오크 설마 이걸 오! 버스트 서로 빠지고 진! 아 예스 커트 마무리 깁니다. 이야 자 2라운드 뭔가 끊어주고 자 이거 그네스 크게 카운터 났습니다. 공중이고요 데미지 채까지 가는 여기서 카라캔슬까지 착 의도한 공캔슬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여기 아마 이거 의도했죠. 카라캔슬 해가지고 이러면 데미지 나오죠. 다시 한번 채 부재까지 샤라라. 아 이펙트가 화려해요. 첫 번째 라운드에는 좀 삐그덕거리는 것 같은 모습들이 좀 보였는데 깔끔하게 라운드 딱 계속 압박해주고 있는데 가도 좋은데요? 아직까지 아마 다운댐 딤새 못 쓰니까 리조트 반응 좋아요. 호크 흘려버리고 딤새 하자니 반응 같거든요 이 선수는. 어. 카운터 자 이거는 구성머리 하겠다는 건데 월브레이크 마지막 타임 역시나 발톱 되고 아직 화주포 좀 남아있다. 과연 쓰나요? 안 쓰고 언제 쓰나요? 아 커트로 아 이건 연결 좀 힘들긴 했었는데 4단? 어 마무리가 깔끔 들어가면 어디까지 하면 다 들어가요? 월브레이크로 마무리. 이야 게다가 이런 멋진 경기 아 락동 별부터 별게 감사합니다. 아 또 이렇게 재밌는 경기 많다 보니까 아 그럼요 이런 식으로 많은 이게 후원도 받아요. 감사합니다 그 일단 계속 압박하고 있는 건 수나마 선수였는데 너무 잘 쓰는데요 그렇게 네, 딱 붙어서는 어제 딤새 안 나오니까 이런 거 배제하고 되거든요. 버스트 안 썼습니다. 약간 너무 많이 끌어치긴 했는데 네. 어우 못 지나간다. 다시 한번 이번에 중화단 오 이피커트 이게 중단 타이밍 딱 맞물려가지고 중단부터 오 미스 한번 원래 이런 거 미스 안 썼는데 잘 바꾸기 저 구성은 중요하죠. 버스 좀 아깝긴 했어요. 근데 이게 오 끝거리 콤보 안 되고 기습적으로 과연 임 아 확정 버스 같은 비 과연 드림새
야, 좋다. 콤보 선택 좋네요. 와, 이건 타이밍 되게 어려웠었는데 잘 맞췄습니다. 네. 그래도 뒤로 가주고요. 어, 더블 디딤. 잉어까지. 아, 읽었네. 또 읽었어요. 오, 근데 자리 바꾸면 이거 구석까지 안 나요? 하지만 안지라면. 오! 이걸? 지금의 안지라면. 야, 이게 오히려 반대쪽이 먼 벽이었는데. 네. 이게 월급 됐다. 안지 해야겠죠? 아, 근데 요즘에 안지는 의심하면 안 돼요. 웬만하면 구석 가더라고요. 화주 풍월. 모션만 보였습니다. 잡아주고. 어, 계속 들릴 수 있긴 하거든요. 자, 50 텐션. 선택지는. 어! 두 번! 이게 두 번이나! 이쪽도 화저풍을 두 번이나! 뻔뻔합니다! 와. 이게 맞나요? 20리전? 아, 이거 허친 거를 보고 후리게 한 건데, 아, 바로 또 아빠 소환. 아, 아이, 신으로는 안 되겠다. 근데 저는 사실 꽤 할 말 있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아, 근데 중간중간에 무섭기가 너무 많이 읽히면서 좀 카운터로 많이 당한 게 캐릭터 변경의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전 근데 카이가 좀 더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드림 살 게 더 많아서 신은 좀 안 보이는데. 네. 카이는 중거리에 좀 보고 드림 살 만한 구간이 굉장히 많아서.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카이보다, 아, 신보다는 카이가 좀 더 정직하죠. 보도록 하죠. 어두. 어? 사거리 좀 더 길고. 자, 버스트 빠져. 자, 이런 거 드림에서도 할 수 있는데 일단 안전하게. 공포 좋아요. 어설트까지 섞어주면서 월브레이크 만들어냅니다. 어설트. 자, 이것도 올라 중단 할 수 있는데 과연. 에이, 아, 오, 아, 이건 예측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지루 선수가 이렇게 어설트 뗄 때는 보통 중간에 있었나 걸 때거든요. 근데 오히려 너무 많이 보여줘서 안 쓸 거라고 생각했던 그렇죠, 것 같아요. 좀 약간 이중으로 생각한 것 같고. 오, 자, 풍신이 순간 화면을 깨뜨렸습니다. 네? 굉장해요, 기술이. 어휴, 그런 기술이었나요? 자, 딤잠이 역심을 걸릴까봐 이거 안 써줘. 하단도 잘 막았는데 일단은 다시 구석. 넣어내지. 오, 쇼크까지. 이야, 뭐 깔끔합니다. 역심이 화주풍을. 안 쓰나요? 이번엔 잡기. 자, 이거 안지라도 라이드 더 라이트. 어? 세이크리드가 더 낫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러면 살잖아. 저 살죠. 화조풍 갑시다. 아, 역시. 역시. 어차피 텐션 안 된다. 지로 역시. 어차피 텐션 사라지거든요. 어차피 GK 이거 한번 해보자. 아슬아슬했습니다. 근데 이건 좀 힘들어서. 근데 한 번 더 다운 시켰으면은 기회 없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오, 또 앉아있어. 옛날보다 확실히 파괴 줄어들긴 했었는데 그래도 잡을까 때릴까? 이지선다. 아, 거리 애매하게 벌리니까 역시나. 네, 무적기 지르기 힘들어요. 퍼니쉬가? 와, 여기서 퍼니쉬를 한다고요? 색깔 드럼 내고 깔끔. 다음 턴도 지로 선수 턴. 달려가서. 와, 정말 보여주고 하단. 아, 이거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올 청로만 이거 암전 보니까 묵시라고. 네. 이제 일어서는 건데 요게 이렇게 되네요. 자, 이러면 2대 스코어. 아, 버스트 빠르게 뺐습니다, 지로. 서로 여기 빠진 상태면 서로 힘든 건 맞는데 그래도 안지 좀 좋거든요. 왜냐면 이제 단타 싸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지루 선수가 중장거리 퍼니쉬가 좋아요, 지금. 애초에 한방 캐릭터 좀 힘든데 야금에 갈가먹은 싸움에선. 네. 때문에. 자, 로켓 콤보 좋고 이쪽은 텐션이 90, 할 게 많단 거죠. 한번 눈치 봤죠. 오, 이제 100텐션. 벽 부서져도 살아남습니다. 드래곤 인스톨! 디필백과 디필스니까. 야, 100텐션인데 근데 이거 활용할 수 있습니까? 잘 들었어요? 버스 타이밍? 잰다면? 갑자기 여기서 화조풍월이 슉 하고 나온다면? 어? 잠깐만요. 이거 버스일 겁니다. 잘 맞춰서? 타이밍 맞춰서? 그 써야죠. 어, 버스 쓰고 한 대? 어, 이겼어요. 그러니까 100대지 어떻게 쓸까 고민하다가. 그럴 수 있겠네요.
야 이번 라운드 가져갔고요. 드래곤 솔 쓰고 이기는 라운드를 별로 못 본 것 같은데. 자 이거 적거리 원했스. 잘 맞아. 데미지 좀 아, 이상해요. 이게 맞나요? 자 소리 때렸나요? 자 이거 책까지 들어갔으면은 90%의 데미지였는데. 네. 뭔가 이상합니다 딜이. 임? 또 지내주고 이번. 왜 혼자 게임하죠 안치가? 잘 막았습니다. 잘 막았어요. 자리 바꿔주고. 야 빅 데미지 캐릭터. 똑같이 구석 콤보로 썼는데 데미지 차이가 심합니다. 2피 맞다면 이제 콤보 되는데 어? 오 이거 백스텝? 어주 콤보? 어? 또 드래곤 인솔! 오 설마! 또 기적 한번 만들어냅니까 카이? 오시텐 진짜 할만하긴 해요. 버스도 있고 스턴디퍼! 그렇죠 로마! 이거 잡아냈어요! 야 어, 이걸... 어 드피승 드래곤 인스톨 쓰고 두 라운드를 모두 잡아내는 추라나 선수. 야 2대 이제 옷각입니다. 세트 스코어는 2대2. 좀 많이 세지긴 했어요 드래곤 인스톨도. 아 근데 실전에서 드래곤 인스톨 쓰는 걸 거의 못 봐가지고. 어허 가라? 어허 지금이 아니었죠? 하지만 버스가 있어서 역시 바닥쓰기 너무 아프고요. 월브레이크까지 텐션 많지만 지로 선수 텐션이면 그래도 좀 할만한 상황 나올 것 같은데요. 어허 딱 데미지가 보이고요. 아, 텐션이 차는 게 조금 늦었네요. 아, 화조뽕을 바로 쓰기엔 또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네 예, 역심이라서 방역의 특징이죠. 오히려 질러버리기. 어? 자리 잘 바뀌었고. 아 그런데 쉽게 나오네요 주라라. 이거를 보고 쇼크 상태예요. 어 봐도 좋은데요? 어 이거 드디어 세 타임이나 해가지고 대시한 건데 안 쏟고 리버서스 잡기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좋아요. 네 일단 화면을 느리게 만들어 놓고 잘 건져냈습니다. 공부하는 많이 따라오긴 했어요. 하자 백스텝 선디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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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을까 말까? 다 쓰긴 했어요 이쪽도. 이번엔? 하지만 추라라 버스도 있고 끊어치기 갑시다 화조풍을. 야 퍼니쉬 나도 할 수 있다. 쓸만한 화조풍을. 아하 버스트 또 한번 써야죠. 오 너무 리스펙트했어요. 너무 리스펙트했어요. 자 중단 놔가지고 너무 리스펙트한 게 아닌가 싶은데 영원히 끊었어요. 리스게이지 한번 예 왠지 스턴엔지 한 대 맞고 끝날 것 같은 이 느낌은. 아 잡아주기 한 번. 아 아 여기서 비비네요. 이번에 안돼 압박하는데 엄청난 리스펙 들어가긴 했어요. 이거 맞겠지 하면서 하다가 맞습니다. 계속해서 상대에 대한 리스펙을 보여줬지만 추라나 선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자 그래서 지로 선수가 패자조 결승으로 내려갑니다. 세트 스코어 3대2로 추라나 선수가 그랜드 파이널 진출. 자 이럼 이제 패자조 세미파이널 루저 세미파이널이죠. 자 이러면은 타츠마 선수 타츠마 선수와 TY 선수입니다. 어? 이번에도 치프? 아 지오바나 오히려 옛날부터 많이 해가지고 낫지 않을까 싶었는데 치프로 했어요. 아 이건 좀 의외인데 왜냐면 치프는 이 대회에서 대대적으로 네. 전통적으로 많이 저한테 한 방 콤보 났던 캐릭터여가지고 좀 불안합니다. 네. 역시 3프레임도 있고 그러니까 최소 프레임 둘 다 갖고 있는 캐릭터들이라서 치프가 HS 볼카닉을 만든 순간 약간 정신이 아득해지죠. 딜기한 쪽을 좀 보긴 해야 되는데 예. 좀 만약에 상위권까지 가다 보니까 기디겨도 약간 6퍼니쉬 게임 되긴 했어요. 그쵸. 어? 사실 빠른 기본기로 압박하고 있는 TY. 오 드디어 한번 지금 할 정도인데 이건 많이 참아서. 자 일단 월브레이크까지 깔끔하게 만들어 놓고요. 다음 상황. 자 무호바빠. 아 HS 찍어버리네요 TY. 멋있게 마무리. 자 2라운드 경기. 와 근데 공격적입니다 TY. 와 안 보여 상황각 캔슬. 방금 뭐죠? 상황각 알파블레드 캔슬 한 건데 이거 초정에서 안 보였어요 방금. 왜?
승리한 거 많이 보여줍니다. 아직까지 반피 상황? 이제 빠른 투수인데 캔슬을 해서. 어? 아! 괜찮아요. 보셨으니까. 네, 한 번. 네, 두 번째 거면 안 맞은데요. 그쵸. 막으면서 추가 압박 들어가는데 여기 못 막으면 이제 끝납니다. 맞습니다. 과연 보여질까? 안짝 킥 정도 들어가면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선수거든요, TY. 오, 끝났어요! 사르르 녹아버립니다! HS 네. 볼카니! 자, 황루만 막혔으면 죽어야죠. 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아까는, 막힌 순간 끝난 예. 거예요. 아까 그러니까, 비슷한 장면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도 예상하시지 않았나요? 이제 익숙해질 예. 때긴 합니다. 주마등이 보이는 때라서. 네. 어, 일단 피로 끊어주고 뒤잡기. 아주 좋아요. 야, HS에서 중단까지. 정말 꿈을 잘 넣긴 했습니다. 이제 이 다음인데. 어? 저 안 보여 안 보여요. 과연 이 다음. 야, 타이런 드레이 이것도 기가 마무리. 역시 갈가먹게 좀 주대다 보니까 한 번 낳는 거 크게 당하는 거에. TY 선수가 뭘 잘못한 걸까요? 뭐 서로 박빙이었는데. 네. 크게 맞은 게 잘못이죠. HS 보카닉이랑 타일러 트레이브 한 번씩은 그냥 끝난 것 같거든요, 게임이? 필살기다 보니. 오, 다 2포시? 기가 막힙니다. 약간 10화인데 지우바나 모습이 좀 겹쳐 보이는데 네. 아, 대신은 좀 지우바나 느낌이네. TY 선수가 상대 구석에 가둬놓고 운영을 잘하네요.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상대를 낚아주는 아, 플레이. 콤보 좋아요, 망기면서까지 한팀 모자르긴 한데 거의 다 잡았습니다. 이번 라운드 약간 모자라죠. 거의 변수 없거든요. 반대쪽이 어, 피하긴 했는데 같이 맞았네요. 아마 오케이. 자, 좋다. 자격지기. 자, 이거 체중계 좀. 오! 야, 잠깐만요. 야, 이걸 오케이를 건집니까? 콤보 솔만이 아, 가능한? 놓치긴 했는데 애드립 상황이었는데 당황하지 않고 콤보 잘 넣어줬어. 3프레임이라 가능한. 네. 가져주고 버스트 게이지도 뺐고 TY 선수 상당히 유리합니다. 잡기는 이제 풀어주네요. 자, 이것도 이번 라 아, 이번 세트는 확실히 네. 주칠리 합니다. 안전하게 이거 아빠에서 이게 가든만 싸도 돼요. 그렇죠. 안전하게 안전하게 안전. 옛날 생각하는 아빠법 마무리가 이게 체스. 아, 깔끔하네요. 상대한테 턴을 안 준다고 생각하고 게임을 해야지. 한 발짝 삐끗하면 또 HS 볼카닉 맞고 게임 터지거든요. 1대 스코어. 네. 써야죠. 이제 버스가 없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자, 어. 뭐 6피 승리긴 한데 뭐 이 정도는 마지막이죠. 아, 베타 블레이드. 여과도 효과도 안 보였어요. 던져주고 어, 잘 따라갑니다. 오히려 이 정도 체력일 때가 제일 근성 좋을 때라서 네. 덜 아프게 맞을 수 있어요. 어? 딥입니다. 어허, 마무리된 것 같고요. 여기서 타이런트 어쩔 수 없어요. 살아날 수가 없죠. 벽 데미지까지 있기 때문에 다른 캐릭터의 콤보라면 약간 아삭할 텐데. 네. 자, 근데 슬슬 이제 6펀치 싸움 비슷하게 갑니다. 서로 예, 서로 이.. 예? 야.. 아니 그러니까 예, 대시이케이 대시이케이 길진기어가 이런 게임이었나요? 네. 아, 그리고 TY 선수가 기가 막히게 잘 끊어요. 중간에 달려가다가 브레이크를 잘 잡아요. 원래 원에스가 주력인 게임인데 예. 잡아주고 요 정도 거리 막면세 해야죠. 여기서 안 보이는 이선담은 가능한데 과연 한데 오케이 비빌 수 있는데 과연 아, 아 비볐어요. 비볐네요. 이건 막을 자신 없던 거죠. 3라운드 아직 세트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빙이긴 합니다 지금. 갈까 말까 갈까 말까. 네. 이런 식으로 대쉬하다가 텐션 가드를 하면서 브레이크를 잡고 있죠. 계속 빠주고 레미나 기본기 허치는 거 지금 위저 둘 다 노리고 있는데 네. 좀 플레이스 많이 비슷하긴 합니다. 어? 드루망? 자, 오 이거 바운드 어. 했거든요. 하필 지상이 어. 어. 아니거든요.
펑. 오 마무리. 저 약간 의심스러워서 얘기를 안 했거든요. 네. 딱 데미지 마무리. 이게 맞나? 아 이게 지탕이 탔으면 그냥 단타로 끝나는 건데 하필 굴러서. 전체적인 운영을 보면은 TY 선수가 깔끔하게 잘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뭔가 운영은 TY 선수 깔끔한데 공부는 네. 다 쳐서 깔끔하게 넣어요. 그 차이가 그렇죠. 있는 거예요. 아. 진짜 비슷하게 이지 하고 있었는데 리턴 차이 생각해보면은 치프가 깔끔하게 맞아. 사라지는 콤보 잘 들어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항상 초반에 치아 선수가 앞서고 있어요. 아 좋아요. 여기서도 아 이거 근데 로망을 쓰면 아마 킬각이 좀 애매해서 안 나올 텐데 그래도 지금 포지티브 상태고 때리다 보면 또 괜찮겠죠. 어? 방어 줬고 잡기? 아 이거 아까 베타블 때 보여줘가 잡기 한 건데 TY 선수가 오히려 역으로 있는 모습 2라운드 TY 역시 거리 싸움 하고 있고요. 잘하면 건졌는데 아 OK가 연타가 되는 캐릭터 와서 맞습니다. 끝거리만 어? 잠깐만요. 오, 같이 왔고 이거 어제 콤보 현장이라서 데미지 타이런트 드레이브 마지막 딜이네요. 이 정도면 마지막 딜이네요. 10분에 이 정도 데미지 뽑으려면 조건이 좀 필요하거든요. 어 버스 잘 써야 되는데 못 쓰죠. 아 이번엔 예. 다음 라운드로 주권 줘야 됩니다. 자 때리는 동안 다쳤습니다. 버스 게이지 솔 네. 이러면 승부는 원점. 버스 자, 빠르게 받았고 아, 스코어이기 때문에 매치 포인트에요 지금. 끊어주고 자 이게 목숨과 베타블레이드거든요. 네 한 대만 죽어요. 네 침착합니다. 타짜 선수 급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여기서 한번 원에셋 카운터만 안 나면 돼요. 베타블레이드 약간 좀 아끼고 어 설마 죽나요? 안 죽겠죠. 에이 그래 설마 어? 낙대민 같은데요? 어 살았어요. 정말 살았어요. 이 도트 살기만 했다. 살짝 종이 타격에 남았어요. 백스텝? 마지막 기회 죽는데 오케이 비비지 않을까? 막았어요! 와, 근데 리턴이 이게 맞나요? 오케이 비비지 않을까요? 어 오케이 비볐어요! 죽고 안 죽어요 근데 이거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 피라면 제가 쏠때 오케이 비빕니다 또. 어 풀고 잡기 풀고 어 다운앱 놓쳤어요. 차요! 아 잡기 TY 빠른 이동 속도를 이용해서 세트를 따라갑니다. 세트 스코어 2-2 말 그대로 한 대도 안 맞고 때려버리기. 저 안 맞으면 된다. 자 5세트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격투 게임 이기는 법 상대한테 안 맞으면 됩니다. 그렇죠. 잘 먹고 잘 때면 되는데 딱 그 말 그대로의 경기였죠. 네 자 원스 아 이게 선수분들이 하다 보면 이제 플랫에 비슷해지네요. 티와 선수 이제 끝거리 기능 하는데 소울도 지금 원스 끝거리만 하고 잠깐 이거 좀 아프긴 해요. 지고 자 이거 타이런트 안 쓰고 네, 안 죽으니까 안 죽으니까 예 텐션을 아끼네요. 무뚝뚝 엔딩 나올 것 같은데요. 무뚝뚝 역시 무뚝뚝. 제가 이 게임 좀 많이 해보긴 했습니다. 그리고 타츠마 선수가 결정적인 순간을 잘 노려요. 자 2라운드 마지막이에요. 매치 포인트 넘어뜨리고 어 가만히 있기? 뭉치 싸움 이제 오케이 나오는 걸 좀 기다리는 것 같죠? 쓸 때 볼카이나 타이밍 잘 재야 돼요 이거? 그렇죠 스마게 해줘. 어? 어 무뚜뚜 이 다음에 한 대 맞으면 잠타 어 사, 설마 3뚜뚜 나가겠죠? 사람이라면 도망 어 3프레임 아 익혔습니다. 세트 스코어 3-2 타츠마 선수의 승리. 허잡과 3프레 최소 기본기가 있는 네. 타나이트의 주인공 스탠다드 캐리. 야 근데 되게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거리 싸움이나 뭔가 퍼니시 싸움이나 이런 것들은 TY 선수가 많이 유리하게 가져갔거든요. 그렇죠. 근데 몇 번 미끄러진 것 때문에 게임이 터졌어요. 아, 네. 이 두 대전이 네. 항상 재밌어요. 맞는 게 제가 아니라서 보는 건 재밌어요. 그렇죠. 자 이러면은 루저스 파이널. 자 이러면은 이제 지로 선수와 타츠마 선수. 타츠마 선수 안지 대 솔. 그렇습니다. 안지가 근성치 차기 전에 빠르게 터트리는 것도 방법인데 요즘 플레이가 탄탄하다 보니 그런 장면 안 나와요 잘. 자 루저 파이널 첫 경기 시작합니다. 단단한 캐릭터들이죠. 혹시 이번 오 이거 딤즈 반응하려다가 어? 첫 턴이 여기 뚫린 거 좀 의외네요.
어? 자, 타츠마 선수 연전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지친 걸 수도 있고요. 자, 하단 쪽 중하단. 어? 잘 막으는데 지금 구성에 몰린 상황 자체가 안 좋거든요? 오, 오케이. 혹시 소리는 들리긴 했습니다. 자리 바꿔주고 깔끔 콤보. 아, 그래도 치프랑 비교해보면 확실히 데미지를 덜 받네요. 마지막 네? 오호, 역시 3프레임 화자풍을 이겼고. 소리는 계속 들리는데 기술이 안 나와요. 네, 풍 들릴 때 이렇게 따닥 소리 들리는 거. 그쵸? 과연 잡기는 언제 나올지. 잘 막고 있는 타츠마. 잘 버팁니다. 어, 이거 로망 찼었는데. 잡기 로망. 자, 2라운드. 어, 타츠마 선수가 방어력이 상당합니다. 집착하죠. 늘겨주고. 야, 이거 오케이로. 이거 뒤로 가는 기술인데 이게 오케이 끝까지 맞는 거 맞나요? 와! 살을 녹습니다. 한 번 더. 부드스까지 최대 데미지 콤보. 와! 안지라 살았어요. 안지라서 2도트 2도트. 시프가 이미 죽었겠죠. S볼카니 마무리. 아, 역시. 아, 너무 무서운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공포 게임이에요, 공포 게임. 카운터 소리가 진짜 처음 소리이기 때문에. 아, 콤보가 정말 좋아요, 타츠마 선수. 지금 이제 많이 움직이 소극적이 됐죠, 안지가. 아무리 안지라도 저런 데미지를 받으면 아직 억소리 나오기 때문에. 맞습니다. 진짜 한 번 해도 실패할까봐 지금. 자기가 튼튼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아, 여기까지 아직 마지막입니다. 여기까지도 잡아주기. 2연전 이런 거 진짜 많이 하네요, 타츠마. 이게 한번 턴. 어, 이거 오케이 써야 되는데. 어, 잡기 눌러버렸습니다. 미세쉼이 좋고요. 2주 때 콤보 되면 셉니다 이제. 근데 뭐 개의치는 안 차서 뭐랄까 이게 오늘 굉장히 콤보를 보여주기 때문에. 하지만 사실 몸에라도 닿기만 했으면 바로 뭐 로망 썼을 수도 있는데 아예 1편으로. 뭐 이 정도는? 네, 개막 때 뭐 이 정도는 30%. 원했을 때 그냥 카운터가 안 나면 돼서. 어, 잡기? 이제 오케이션 맞아 죽거든요. 피드 가야 돼, 피드 가야 돼. 어? 아, 괜찮습니까? 아, 괜찮아요 이거. 괜찮네요. 네, 괜찮아요. 예. 게이지 없었기 때문에. 자, 근데 이게 딱 피가 잡기하기 좋은 데미지긴 해요. 정말 좋은 피네요. 잉어. 아, 공중에 있었죠. 아, 어, 근데 안지 이게 스치면 죽는 거라서. 맞습니다. 오케이. 어, 3프레임! 스쳤으니까 바로 버스트. 야, 야, 질 안 닿는 곳에 바로 ES. 아, 근데 이게 적재로서 잘 깝니다. 3라운드. 아, 이거 잘못하면 버스트 차기 전에 끝날 수 있어요. 잘 봐야 돼요. 그쵸. 그래서 카운터 안 나게. 어, 아, 어서드 카운터. 그나마 싸게 맞은. 네? 그나마 이 정도는 그나마 싸워요. 원래 이거 다 3분 더 써야 되는데 이 정도는 싸게 맞고. 어, 그쵸. 뭐, 네. 살았으니까요. 예. 예. S. 자, 리스 차기 때문에 이제 아무거나 맞아 죽습니다. 잘 참았고 안지. 그래도 거리는 다시 벌어졌는데요. 비대공. 부수 아빠. 어, 3프레임. 무뚜뚜 로망까지 버스트. 이거 잘 썼습니다. 버스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쵸. 아, 안지라 샀어요. 또 이도트 샀습니다. 안지라서. 비볐네요. 아, 이것도 오케이 누른 것 같고요. 이 3프레임 짜리 때문에 계속 커트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생기가 무조건 걸리기 때문에 망설임이 없어요. 타츠마 선수 바로 비벼요. 근데 파생을 또 안 하면 수정만 나왔고. 어서드 앉아있어도 위퍼니쉬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허치는 것도 불안불안합니다. 오, 잠깐. 무정몰이 가나요? 대식캔슬. 잡기 타이밍이 내밀다가 맞는 잡기를 노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잡기인가요? 어, 잡기인 줄 알고 했는데. 클린볼카니. 클린볼카니. 사르르 슬로우로 죽음이 보였죠. 네, 저때 많은 생각이 들 거예요. 난 대체 무엇을. 저 발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저 킥을. 오, 자, 이거 보디 손가락 잘했습니다. 잠시만. 이제 한방 싸움. 어떻게든 오케이 지금 내밀라고 유도하고 있는 건데. 잘 되긴 했어요. 월북이 해야만. 어? 여기서 이제 미래가 있어. 월북 해야 미래가 있던 건데. 이제 이거 짠디 싸움 무조건 소리 유의하거든요 이제.
오! 이거를 잉어? 해야죠. 요즘 상대 길이 많이 뺐습니다. 아니. 자 이제 두 팀들 성공하냐 못하냐 그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쓰라고 과감하고요. 되게 과감해요. 쓰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잘 파고 들었습니다. 책까지 길게 보는 게 좋긴 합니다. 어제 자기는 디플렉트랑 다 차요. 오! 야, 디딤새로 예츠 플레이 안뒤 완벽하게 읽었습니다. 3라운드 세트 스코어가 좀 불안하긴 한데 마지막이거든요? 자주기 역시 잡기가 나오네요. 여기까지 좋고 오, 자 이거 움직이다 막았어요. 마질만한 데미지 맞을만한 데미지 50% 충분히 뭐 50% 별로 안 까이긴 합니다. 어? 어? 자 이건 안 맞을만한 데미지 자 갈 뻔했고요. 고스텐즈 있는데 잘 써 어? 갔네요. 갔나요? 예쁘게 갑니다. 벽 튕기고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아 퍼펙트 KO 세트 스코어 3대0으로 타츠마 선수 그랜드 파이널 진출합니다. 이러면 다시 또 올라가는 건데 자 이제 그랜드 파이널 마지막 경기만이 남아있습니다. 자, 추라라 선수와 타츠마 선수 근데 아까 예선에서 한 번 추라 선수가 이겼던 것 같거든요. 네 이번에 다시 신으로 극복할 수 있을지 타츠마 지금 연전 중이긴 해요. 여기서 브라켓 리셋까지 해야 할 만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될지 자 추라 대 타츠마 온라인 워리어 108회 기티가 스트라이브 종목 마지막 경기 시작합니다. 그랜드 파이널 자 들어가고요. 아 근데 느낌 점점 좋아지고 있긴 합니다 타츠마. 오 이쪽 백스텝을 이겼고요. 옛날에 상긴 했는데 그래서 치과 두 번 잘 끼어드네요. 먼저 잡기 이거 로마 안 할 거 생각나. 어 서로 많이 대전을 했는지 직전 가도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안 나왔어요? 어 자리 바꾸기 공포 디테일 좋아요. 와 대책이죠. 타이런트 레이브 자 그 다음에 어차피 무적기 서로 있는데 호크 쓰기 애매해지긴 해요. 그렇죠. 아, 이런 것 때문에 낚았어요. 이치스 볼카닉으로 마무리 대시를 보여준 다음에 백대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게 되게 애매해진 거거든요. 네 오히려 성능이 좋을수록 믿음이 커지기 때문에 PPP로 일단 밀어냅니다. 구석까지 갔고요. 오 잠깐 그러니까 직급반은 지금 추라서 잘하고 있는데 오 약간 크진 않아요. 다 투자해줬고 오스텝은 야 이거 오케이 노렸네요. 와 오늘 백스텝 타이밍 좋습니다. 추라라 진짜 보여 이거 이거는 뭐 네 게이지 텐션을 안 쓰더라도 마무리가 되는 상황. 백대시를 잘 씁니다. 이런 깊숙하게 좀 원했을 때 박아야겠죠? 하츠마 선수가 어쨌든 이런 걸 잘 막아줘. 어? 잡기라니 원했을 잡기 또 백스텝. 근데 여기 쫓을만한 게 저거리면 유게스밖에 없긴 하겠네. 유게스 거리 싸움에서 추라라 선수가 많이 이득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잉어 여기서 오 이걸로 가기 잘 건졌고요. 욕심 안 부리고 이거지기 라이드 라이팅 아 커맨드하고 비슷한 것 같고 오 이러면 한번 데크 아, 잡아주기 참. 마무리 추라라 1대0 앞서 갑니다. 완전히 우승. 그니까 리버설로 따지면 신쪽이 약간 더 좋은 축에 속해가지고 볼카닉보다 그런 것 때문에 좀 위축된 것 같긴 해요. 잡기를 계속 풀고 오! 아 이건 마지막이야. 뭐 있잖아요. 그쵸? 다 썼어요 지금 벽기지 텐션은. 아, 자, 벽을 부수려고 봤는데 일단 벽까지만 몰려있는 상태. 추라라 그리고 백스텝이 정말 길게 가기 때문에 좀 치울 수가 없죠. 드디어 예, 드디어 한번 위치스 백스텝 네, 이뤘네요. 오 대공됐어요 밴디트. 미스터스는 마음에 드는데 역시나 이 선수 콤보는 야. 의심할 게 없습니다. 의심하면 안 되네요. 2라운드 세트 뺏기고 있긴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 초반이라서 대공 깔끔합니다. 어설스로 밀어주고 자 쿵탕
아직까진 자원은 많... 오! 이거 미스 뭔가요? 아 계속해서 OK를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주라라 선수. 자 일단 월브레이크까지 만들어줬고요. 이정현 상황. 아 이거 지까지까 불칸 살려다가 너무 잘 막으니까 그냥 막나 전제로 하네요 이거는. 타일러드 배럴 일단 월브레이크 한 번 더? 아 이렇게 3라운드 갑니다. 뭔가 소득이 없었어요. 하츠마 선수가 계속 기본기 특히 이제 중립 K를 비비다 보니까 그런 거를 좀 노려주는 플레이를 많이 하고 있대요. 그 그러니까 선턴이 이쪽에 신은 있다는 거. 그렇죠. 스태미나 칼로리 소모하는 기술들이 고성능이기 때문에. 하지만 버스트 일단 나왔고. 오 데미지용 체력을 맞췄습니다. 야 이게 월북 됩니까? 방금은 좀 멀다고 봤거든요? 좀 멀었는데 자 후프는 계속 막히니까 안 써주고 오! 이거 시동으로 에이 그래도 어 머신도 군발려다가 어서탐 됐었는데 마무리! 그렇죠 아베이치 스코어 너무 우쭐 됐어. 자 3세트 경기 갑니다. 오, 아직까지 막상 막아요. 2번 경기 지면 카이가 나오겠죠? 카이를 꺼내기 위해서라도 일단 승리를 해야 됩니다. 와 힘보지까 어떻게 하는 거죠? 딜레이 주건 상대가? 추라 선수도 기본기 빌려주고 후프도 1타지까? 아, 뭐 안자 K에서 밴디트 저거 주입인가요? 자 신기하게 됩니다 이거. 어 이거 미스 같은데 오리 좋아요. 어? 오리 좋아요. 오리 좋아요. 배럴 저 잘 써주고 아 중단 원래 약 더스트 잘 통하죠 20프레임이라서 근데 더스트가 길긴 하네요 신이 중단 길긴 해요 맞아요 상당히 길긴 해요 네. 오 펀시하려고 펀시하려고 사거리 돌진기 다 신종이 오! 자 이거는 좀 아픕니다 튕기고 건지고 HS 못갔니? 아 뭐 요정도도 마지막 하네요 이 정도면 뭐 60%? 60% 정도? 나쁘지 않네요 80% 어? 아. 죽었네요 투터치 콤보 여기서 딱 콤보는 두 번이면 많죠 많이 때린 거죠 살짝 욕심을 부려봤어요 버스트 쓰나 안 쓰나 타일러 드레이브로 라운드 따라갑니다 딱 큰 거 두 번 3라운드 이렇게 자주 터지는 시동이 아니라서 그렇죠 그리고 오케이는 좀 아까부터 좀 덜 나오고 있죠 그래도 빠른 버스 빠지기 와 직가 오케이 야 어 이것도 자 오히려 스탠드에서 맞은 게 아니어가 더 아픕니다 이거 자 어설트까지 한 번 더 막아야 됩니다 중화단 어 나오기 전에 잡았죠 그래서 못 쳤나 나와가지고 네 아 3프레임 달려가서 쫓아가고요. 어, 그래도 촉촉하게 반응합니다. 아, 후프는 100% 막습니다, 이 선수. 본 적이 없어요. 불안한데요. 다시 한 번. 비크? 투라 선수 자원을 많이 소모해서. 와, 이것도 막습니까? 또 막아요. 와, 아, 하단 뚫렸습니다. 후프가 중단기인데 싹 다 막히니까. 너무 우쭐 됐어. 1대1 스코어. 자, 이제 카이 나와야겠죠? 어? 그대로? 어 그대로? 이게 맞나요? 아니 근데 브라켓 리셋까지 아직 한 모습 남아있으니까 여유가 있죠 네. 한번 해보자 신으로 그런 결정 조금 더 과감해졌습니다 사츠마 선수 다 왔다 이거죠 아니 이 파생기가 완벽하게 지금 파해됐기 때문에 네 가까우면 오케이나 볼칸이 완벽하게 클린트해서 아 또 오케이 3프레임이 가능한 방금 좀 위험했습니다 가켓을 구석으로 구석으로 월브레이크까지 근데 이게 우리 버스게이지 많이 채워줬기 때문에 오 쓰겠죠 오? 아 위험했어요 오 이거 진짜 위험했네요 그래도 쓰겠다 자음에 월브레이크 나죠 야 근데 이게 산다고요? 주인공이라 아 이거는 커맨드 입력 하나 맞은 것 같아요 네네네 그냥 클리니티가 된 것 같거든요 마지막에 타이런트 레이브 입력하다가 왠지 맞은 느낌 어제 한 방이 나서 그쵸 10초에다 막았을 것 같은데 오 원에스가 잡힙니다 자 공중에서 뭐가
허공에서 많이 내밀고 있긴 해서 오지마 오지마 앞피가 계속 보이고 있죠? 마르죠 점프한 선택 이러면 근데 마이너스예요 또 갑자기 게임이 묘해지는데 수라라 선수가 잡아주기 또 잡아주기 설마 3연잡은 안하고 어? 버스트 어 그런데? 콤보? 끝거리라서 또 잡아요 포크 나오나요? 역시 나오죠 자 2대1 스코어 정직하게 잡는 게 계속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2대2까지 갔습니다 자 브라켓 리셋이냐 아니면 우승이냐 단 한 경기 남았습니다 자 5세트 경기 들어갑니다 원스 카운터 시작이 좋은데요 하츠마 오 그네스 노멀 카운터 버스트 안 썼으면 오 원에스 오~ 아픈 것만 족족 담았습니다 지금 아 그래도 여기까지는 기회가 있습니다 문뚝뚝 로망으로 한 방에 보내볼 오 잡기 닥치셨어요 보내려고 아 그니까 하도 많이 썼으니까 자기 트레드마크로 저 방금 문뚝뚝이었죠? 대시 문뚝뚝? 그래도 잘 반응해주고 있습니다 추라라 자 월브레이크 해주고요 갈 길이 좀 멀긴 합니다 근데 이거 네, 추라라 선수가 어렵게 어렵게 정답을 맞췄고 와 하단에 피기는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마무리 아 그냥 찍어버리네요 게이지가 너무 많아서 단 한 걸음 브라킬리셋 와 엘크바는? 뭐죠? 이게 모던이 아니라서 단축키가 없는데 그쵸 6-2-3을 한 거거든요? 커맨드 입력을 해야 됩니다 네. 자 후코딜 어? 정직한 S를 맞아버렸어 오 위파레 근데만 찍었나요? 자 커트 좋고 딜레 주면은 월브레이크 깔끔 들어갑니다 아 근데 데미지가 따라가기 급해요 포기한 건 어쩔 수 없고 네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아 반응 좋아요 이거 그냥 HS 볼카닉 한 대 때려도 예 구석 가네요 네 어스트까지 다 투자 백텐션이라는 기적이 있긴 한데 과연 아 일단 텐션 날라갔고 50개 50개이지 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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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요 아직 몰라요 오, 어 한 번 펀치 노린다면 허친거 노린다면 과연 오! 아! 상세라서 세게 노려봤습니다만 결국 타츠마 선수가 추라라 선수 상대로 세트스코어 3대2 브라켓 리셋! 이렇게 해서 두 선수 다 패자조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아 이게 호크베이커는 공중에서 상세가 돼가지고 네 저게 어쩔 수 없는 거라 아 결국 카이로 왔네요 이번 3목숨은 카이로 가겠다 연왕으로 가겠다 야 어려운데요 이 신이 당했으니까 이번엔 카이 근데 오늘 드피슨 신화를 이뤄냈기 때문에 또 네. 몰라요 기대가 되긴 합니다 오피 오케이 확실히 좀 근데 불안정감이 있긴 합니다 카이가 지금 와 자리 바뀌죠? 추가 파생기 압박에서 할망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자 이러면 벽도 부서지고 답은 막다가 스탠드로 막는 거 해주고 어 이거 원래 잘할 수 있어요? 가겠는데요? 예쁘게 때리고 오를 피 앞서는 모습 어 상황 역전? 어? 오 간 거 같은데요 아 로망이 어? 써야겠는데 버스 써야죠 아 이거 이거 뭐한거야 스턴디포 로망 하려다 뭔가 미스 너 빨리 입력한 거 같은데 물론 가드 데미지 노릴만한 상황이긴 했습니다 근데 텐션이었는데 좀 아쉽죠 입방이 좋아요 어 남자 HS 어차피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급한 없어요 눌렸고 아 세이크리드 엣지 데미지 좋습니다 오 동시 카운터 오 무드 자리 바꾸기 자리 바꾸기이에요 네 오 바운드 한번 해주고 타이런트 빠르게 써줍니다 마지막 데미지 라이드 라이팅 쓸 수도 있는데 과연 아끼나요? 아끼나 아끼나요? 어 아끼면 안 될 것 같은데 어 데미지 안 들어 잡기 이거 그쵸? 잡기 안 들어갔고 하지만 버스트 뺐습니다 과연 잡아주기
세드. 오케이. 넘어가는 바람에 소울 상대 사실 신 쪽이 좀 선턴 잡기 좋지 않았나. 왜냐 카이면은 약간 소울 쪽 공격 좀 받아치는 역할이 돼가지고 루스가 바뀌거든요. 제스트 일단 구석에 또 몰렸습니다. 이번 세트 이번 세트도 뺏기면은 정말로 신을 다시 꺼내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공이 좀 많아지겠죠. 예. 공중히트 건지고요. 와. 중화단. 중단. 아하, 커잡인 줄 알고 한 번 점프한 것 같고. 분위기는 타츠마 선수 쪽으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한 번 브라클리스 여기서 스트레이트로 지금 우승까지 가는 게 지금 10판 정도 했죠 지금 타츠마 선수는. 네. 이번에는 좋아요. 잘 뚫고 들어왔습니다. 아, 보통 10판 내외 계속 하면 지치기 마련인데 콤보 좋고 라이더 라이트. 아직까지 압도하긴 합니다 이번 라운드는. 로마? 네, 이번 주겠죠. 버스트 게이지는 뭐 쓸 것도 없이 그대로 마무리가 됩니다. 오 약간 좀 길게 잘 때렸어요. 네. 3라운드. 오 3프레임. 솔직한 역가드. 왜 자리 바뀌었죠? 너무 하고 싶었네요. 좀 네. 싸게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이거 오히려 오래 때려가지고 뭐 차요. 예. 데미지 별로 안 나오는데 이게 이제 후상황이 또 좋기 때문에 봐야죠. 잡기 로마. 아 잘 때렸어요. 슈라라 선택지가 완벽했습니다. 어서 태가지고 순간적 버스기 이제 없앴고요. 그렇죠. 잘 때렸습니다. 진검 승부 아니야. 듀오 원. 순간적인 어설프 판단이 진짜 빛을 발했네요. 또 이제 반반 상황. 한 번 더. 그걸로. 서서 피해서 이렇게 연결을 한다는 게 대단합니다. 좋은 캐릭이에요. 체크 씨. 우리도 크게 맞은 모습. 버스 방지 뭔가요? 완벽한데요. 다행히 월브레이크. 예, 이미 많이 맞아서 금방 벽이 깨졌습니다. 괜찮아요. 안 잡고 중간에 선다. 하단. 이 상황 어렵죠. 2라운드 이 시간은 뿌드랑 못 써. 이 선수가 끊을까봐 지금 쉽게 못 쓰는 건데 P나 K에 끊기면 큰일 납니다. 리스크 절반. 이거 살기 위한. 네. 어? 키 잡혔어요. 베이퍼? 공중잡기. 연속기. 위치가 또 바뀌어요. 다리 싸움도 치열한데요 이 선수들. 절반 상황. 근데 기소모가 좀 많긴 합니다 지금. 와 막았어요 이번에. 중단 막았고. 와 약간 걸어가지고 역가드? 버스트 빠졌고 이러면 위험해요 출하라. 대위 상황. 비상이에요. 잠깐. 이 선수 콤보라면 죽지 않을까요? 볼카닉으로. 아 이게 끝나요. 이게 진짜 카운터 시용 많이 안 나오는 건데 레시피 깔끔합니다. 거의 안 나오죠. 자 이제 마지막 세트 될 수 있습니다. 타츠마 선수가 그렇게 이상 이기는 그림이 좀 보여요 지금. 심리에서 약간 밀리더라도 힘으로 밀어내고 있거든요. 대시간 나 보긴 했는데 아 달려가서 했어. 아 이거 로망 됐습니다. 구성몰이 하겠단 거예요. 이거 어서드 많이 유리가 합니다. 와! 와! 착지한 다음에 백스텝! 이겼어요. 와! 아 너무 깔끔하게 피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네요 이거는. 야 완벽합니다. 100% 읽었기 때문에. 아니 스친 것처럼 보이긴 했어요. 토너먼트 포인트 타츠마! 2라운드. 어? 이것도 브리마 차지. 평소에 출하는 선수라면 안 맞았을 텐데. 코모 미스? 당황했죠 지금? 네. 와! 놓치는 게 많아요. 원래 잘 안 지는 선수인데. 야 오히려 타츠마 선수 과감하게 나갑니다. 쇼크 스테이터스. 잡으려다 실패한 것 같고
그래서 페이스북하니? 한 대만 준비. 이번 죽겠죠. 네. 이걸 피하면은 날 죽여라. 자, 3라운드 과연 동점 따라가냐 아니면 타쳐왔을 때 우승이냐. 마지막 라운드가 될 수 있어요. 네? 잡아주고 HS 다지. 오, 통했고요. 꽤 큰 거죠. 상황 괜찮은데요 이러면? 오, 공중 히트. 로마 안 쓰면 더 좋았겠지만은 유저도 좋아요. 벽에서 너무 오래 맞아가지고. 아하, 이렇게 길게. 오? 스토로저 리비스. 오, 역접기. 마무리가 보이죠? 아, 이러면 게이지 쓰면서 마무리 시키겠죠. 자, 이러면 4대4 동점. 드디어 진짜 마지막 세트로 갑니다. 자, 브라켓 리셋까지 한 가운데 5각 또 3각 채울 수도 있고요. 네. 아, 페이크 후에 먼저 내미네요. 블랙페이크. 오, 반응 미쳤습니다. 스타일즈 기다리고 있었어요. 와, 이게 반응이 되나요? 커맨드가 2, 3, 6, 1, 4, 6, 2, 3 이런 건데 타쳐 선수 깔끔하게 해요. 야, 자, 이러면은 한 번 더 벽 부서지고 살짝 살아요. 예, 살짝 살긴 하는데 상상이 아니에요. 살아야 맛 있죠. 아하, 한 번 꼬아주지 않을까 했었는데 매치 포인트. 마찬가지로 토너먼트 포인트입니다. 타지마 선수. 어허, 오이치스 써야죠. 맞아, 보험 이제 없었어요. 근데 네? 한번 이제 원에스 주먹 닿는 순간 끝난다는 거거든요. 자, 공포게임, 공포게임, 공포게임. 아직 한번 노마이트. 아, 노마이트라 살았습니다. 노마이트라, 노마이트라서. 네, 이제 이 다음에 월브레이크 필요한다는 거. 아, 약간 어서 탈까 말까 하다가 순간적으로 고민했던 것 같아요. 지금 버스트 게이지가 계속 아슬아슬해서. 자, 스턴 터 들렸죠? 저도 깨야죠. 어? 오세트? 세이크넷지가 아니라? 버스터 디퍼 로망을 쓰겠다는 굳은 의지? 어? 잡았고? 설마? 스턴 디퍼! 자, 중화단? 오! 콤보게임! 야! 기다리고 있어요! 아! 이거! 어서 들어오면은 콤보가 너무 아프게 들었는데! 아, 다시 살아! 아, 그래도 나쁜 상황! 씁시다! 스턴 디퍼 로망을! 그렇죠! 기다렸어요. 오! 아! 자, 이렇게 해서 타츠마 선수가 추라라 선수 상대로 브라켓 리셋 후에 세트 스코어 3대2로 오늘 온라인 오리어 108회차 길티 기어 스트라이브 우승을 차지합니다. 아, 대단하네요. 야, 저건 뭐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아, 근데 오늘 정말 그 타츠마 선수의 어떤 집중력, 판단력, 그리고 솔의 파괴력. 판수가 열 몇 판을 연전을 했었는데. 네. 지금 현재 시간 새벽 1시잖아요 이때까지 그죠? 쭉 이어졌던 거군요. 어, 굉장히 잘합니다. 타츠마 선수가 루저 세미파이널에서 5판을 했고요. 지로 선수랑은 그래도 좀 짧게 3판. 하지만 추라라 선수와 10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총 몇 판인가요? 이러면 16판. 18판 정도를 연전을 했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을 텐데. 대회에서 18판 할 수 있나요? 야, 굉장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온라인으로 생각보다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요. 저희가 간단하게 오늘은 참가자 추첨하고 시청자 추첨하고 빠르게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늦었기 때문에. 자, 그래도 아프리카에서 이제 처음 시행된 온라인 네. 기티어 스트라이브, 그래도 예전과 비슷한 느낌으로 진행됐고요. 네. 지금 참가자 추첨 전에 간단하게 뭐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채팅에 아무 글이나 남겨주시면은 자, 전과 동일한 전 플랫폼과 네. 동일하게 아, 오늘 되게 재밌었어요. 느낌 콘솔도 되고 좋고 그렇죠. 칭찬도 좋습니다. 아무거나 써서 한다면 시청자 추첨에 들어갑니다. 아무 채팅이나 남겨주시면은 시청자 추첨 목록에 들어갑니다. 강배 잘생겨서 뭐 이런 것도 되고 그렇죠, 그런 것도 됩니다. 네, 되게 오래 했으면 좋겠어 이런 것도 괜찮고요. 네. 혹시 제우스는 따로 응모하지 않았나요? 따로 채팅? 아, 응모하려다가 네. 제가 로그인 안 해가지고. 아, 다음에는 꼭 네, 로그인을 다음에는 꼭 하시길 바라겠고요. 빠르게. 다른 분한테 먼저 주는 게 오히려 저 마음이 편합니다. 네. 굉장히 혹시 뭐 기프티콘은 뭐 괜찮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굿즈라던가 이런 게 없어가지고 응모를 안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런 것도 아닙니다.
좋습니다. 오늘 온라인 어려 108의 길티 기어스 라이브 모든 순서가 마무리가 되었고요. 다음 주에도 또 온라인 어려 계속됩니다. 저희 채팅창에 보시면은 이제 spg.kr이라는 도메인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 보시면은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어리어라든지 이제 6월에 있을 슈퍼 토너먼트도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이벤트 방송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피릿 제로 사우라비스 해설의 제우스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